여러분, 네, 오늘의 메뉴는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포장하러 여기 일산 덕이동에 와 있습니다. 일산 덕이동에 신참 떡볶이 왔습니다. 요거에 로제 떡볶이 신메뉴. 여기 신참 떡볶이 일산 덕이점 위치는 일산 서구 하이파크 3로 78번 길 1입니다. 배달과 포장이 모두 가능하고 홀에서도 드실 수 있어요.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오늘 로제를 먹으러 왔어요. 선생님, 로제 떡볶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신메뉴로 있구나. 로제 떡볶이 하나랑요. 튀김은 약간 로제랑 어울릴만한 느낌. 고추튀김으로 하죠. 고추튀김 3인분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직접 써요. 김밥. 김밥? 네. 그럼 김밥 하나로 추가해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로제 떡볶이랑 튀김 김밥 시켰습니다. 선생님, 이거 맵기는 어떻게 있어요? 이건가요? 신참, 달참, 순참? 네. 그럼 전 제일 매운맛으로. 네, 제일 매운맛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얘들아, 떡볶이 맛있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 다음에 보자. 수고해. 여러분, 네, 오늘의 메뉴는 신참 떡볶이. 본 영상은 일산 덕이점 신참 떡볶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광고 영상임을 알립니다. 얼마 전 핫하게 떠올랐었죠. 로제 떡볶이. 꾸덕꾸덕한 로제 떡볶이에 비엔나 토핑 추가했습니다. 튀김은 제가 또 고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추 튀김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 요 김밥은 일산 덕이점 사장님만 있는 김밥이래요. 재료를 좀 좋은 재료를 많이 쓰고 지단을 또 넓게 붙여서 집에서 만든 김밥 느낌을 냈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맛 쿨피스 오랜만이네요. 짠. 떡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면같이 생긴 또 떡도 들어가 있고, 안에 이런 베이컨에다가 또 이렇게 비엔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로제 떡볶이. 제일 매운맛으로 했는데 크리미한 맛이 먼저 올 줄 알았는데 매콤한 향이 먼저 팍 쏴요. 약간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듯 익숙한 맛이야. 오랜만에 맛있네, 이런 거. 되게 고급스러운 분식 맛이야. 김밥 정말 큼지막하고 모양도 이뻐요. 떡볶이집인데, 떡볶이집이 사장님 김밥집 하셔도 되겠는데요. 김밥 완전 맛있네. 미쳤다. 와, 로제 소스에 김밥 대박. 김밥 진짜 집에서 만든 것 같아요. 안에 당면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고기, 당면, 야채 이렇게 같이 들어있네요. 떡볶이 브랜드에서 파는 튀김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안에 당면만
만들었을 줄 알았더니. 고기 고명이 들어갔어, 안에. 맛있다. 와, 꼬다리 크기 보세요. 사장님 김밥 잘 싸네. 맛있다. 오랜만에 분식 맛있네요. 난 개인적으로 더 매워도 좋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옹심이 같은 거. 떡인데 안에 고기 고명 만두 같이 이런 것도 들어있네. 느끼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느껴. 이게 아무래도 떡볶이와의 조합 때문에 그런 거지. 가끔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평소에 하지도 않던 공사를. 궁합이 괜찮네. 안에 들어있는 베이컨이 되게 맛있어요. 이건 술안주로도 괜찮겠다. 소스가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봤는데 가끔 생각날 것 같은 맛이네. 배불러. 요즘 TV다 SNS다 이렇게도 많이들 먹는 이유가 있었네요. 당분간 떡볶이는 신참 로제인 걸로. 일산 덕이점 신참 로제 떡볶이 배달도 되니까요. 파주 지역분들 일산분들 많이 주문 배달해주세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